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482쪽, 482쪽, 대절을 유도하는 수동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인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이것은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어떤 부분 시험에 나오는지 내가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절을 유도하는 수동태를 출제 고민도 고급 과정인데 이 부분 하기 전에 밑에 먼저 단어를 가볍게 공부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정직한, honest. 한번 따라해주세요. honest. 시간이 없어 지금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자르겠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고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목을 감싸야 되기 때문에 목폴라를 입었어요. 이거 이제 목이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목이 생명이거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잘 안 어울려.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여기. 자, 따라해줘요. honest, resign, 사임하다, spy, 간첩, clever, 영리한, officer, 장교, believe, 믿다, flat, 평평한, desert, 버리다, 포기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make a mistake, silly, 어리석은, 멍청한, 우스꽝스러운,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Exchange rate, 환율. 오늘의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What's today's exchange rate?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절을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에게 내가 이해를 시킨 다음에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대이가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니고 사람들은 대이야를 말한다. 그 말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능동이죠.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 대이야 입장에서는 말에 지죠. 사람들이 대이야를 말하고 대이야는 말에 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다가 대이야는 말에 진다. 그런데 대시 너무 좋아 길어요. 근데 영어에는 주자리 딱 있습니다. 주자리. 뭐라고요? 주자리. 주어는 잘 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시 너무 주어가 길어. 그러니까 주자리 가주얼 이틀을 쭉 빼는 거죠. 가주얼을. 주자리 수어를 짧게 이틀을 빼고 말이 진다. 그것이 말이 진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진짜 주어는 대시였지. 그래서 대리아가 말해진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y say this은 it is said that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대디아가 대디아를 말한다가 대디아가 말해진다는데 대디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주어를 대일대로 보내버리고 가주어 이틀을 뺀 것이 바로 it is said that이 됩니다. 그러면 it는 바로 주자에서 가주어가 됩니다. 이걸 이제 주어동사 대시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복문이고 단문은 이 주어가 문장 앞으로 와요. 그래서 주어 is said to 이렇게 to를 붙여줘야 돼. 왜냐하면 그 뒤에 동사와 연결하려고 보니까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to 부정사. 그런데 앞에가 현재고 뒤에도 현재면 to가 원형이 되고 앞에가 현재고 뒤에가 과거가 되면 to 다음에는 have PP가 옵니다. 그래서 주어 is to 원형이나 have PP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부분이 they say that, it is said that, 주어 is to 동사 원형이나 have PP다. 이것을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우려고 막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저하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they say that this kind 사람들은
말한다, 그가 친절하다고. 그럼 말하는 건 사람들이죠. 그러면 데디아가 말해지죠. 근데 데디아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조를 빼서 it is said 하면 그가 친절하다고들 말한다 이렇게 됐죠. 말해진다 이런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으니까 그냥 그가 친절하다고들 하다고들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he를 주어로 가져봐. 그럼 he를 앞으로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he is said to 다음에 이 뒷동사의 원형을 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he said to be kind가 나와요. he said to be kind가. 자, 사람들은 말한다. 그가 친절했다고 말한다. 과거에 친절했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한다 현재니까 그냥 they say that, it's said that이야. it is 똑같지 뭐. 말한 것은 현재 말한 것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과거에 친절했다고 현재 말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he가 주어로 오면 he is said to를 쓰고 여기가 한시제 빠르기 때문에 여기 현재 뒤가 과거 한시제 빠르기 때문에 to have pp 따라서 to have been ki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 시험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이 고치라는 게 중요하고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have been을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 be를 써가지고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출제 고민도 과정이니까 이 자리를 꼭 이 완료부정사 자리가 시험에 나온다. 이 완료부정사는 앞시제보다 여기 말해진다는 현재지만 친절한 것은 과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친절했다고들 말한다. 이제 그가 말한 게 아니라 남들이 말하기 때문에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they say that it is said that sure is said to have pp라 이제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 친절하다고 과거에 사람들이 말했네요. 현재라면 it is said that이지만 과거니까 여기만 it was said that 하면 됩니다. 똑같아 그냥.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친절하다고들 말했으니까 앞에도 과거 뒤에도 과거이니까 he가 주어로 왔을 때 he was said to 동사원형 그러니까 to be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네, 이거 이 to b자가 이 b자가 이 홍색이 안 돼 있네. 홍색을 칠해 달라고 해야 되겠네. 이거 홍색을 칠해 달라고 해야 되겠어.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사람들은 말했다. 그가 말한 것보다 먼저기 때문에 대과거에 친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said 과거니까 it was said 하면 되죠. 어, 뭐 they say 되시니까 it is said 되시고 they said that은 it was said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he가 주어로 오면 he was said to 하고서 앞에는 과거인데 뒤에는 과거 완료다. 한시제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to have been kind가 된다. 이 완료부정사에서 뒷부분을 to have pp를 to be로 해서 나오니까 학교 시험이든 공인 시험이든 특히 공인 시험 보는 학생들은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 수동태와 단문 수동태로 바꾸세요.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칠판에 쓰면 지저분해지고 또 닦아내고 리듬이 끊기기 때문에 풀어서 천천히 풀어서 답을 대조하는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They say 하면 사람들은 말한다. 그가 정직하다고. They say that은 금방 외웠죠. 공식에서 They say that it is said that 이렇게. It is said that. 그 다음에 he가 앞으로 오면 he is said to be 앞과 뒤가 일치하니까 to be가 되죠. 그렇게 고쳐졌는데 봅시다. 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They say that it is said that
He said to me 아주 잔인하군요. 자, 사람들은 말한다. 그가 사인할 것이라고, 이 미래에 사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역시 they say 대신이니까 it is said는 똑같아요. it is said는 똑같아. 그런데 he가 할 때는 쓰지. he is said to 까지는 됐는데 여기는 미래네. 그럴 때는 to be going to. 어디 한번 봅시다. 미래 will 대신에 be going to. 그가 사임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좀 어렵죠? 어려워. 이런 것은 공인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잘 몰라. 희한한 얘기지만 선생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they believe that he was a spy. 이제 say 대신에 응용이라. say의 응용, 과거형이죠. 따라서 it, 아까 현재형 it is said 되셨어. 그러니까 it was believed that 그래야지. was believed, 사람들은 그가 spy, 간첩이라고 믿었다. 그러면 it was believed that, 그것이 이제 본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문은 he를 주로 앞으로 가져온다. 그럼 he was believed to be a spy 형제지요. 앞과 뒤가 일치하니까. 따라서 he was believed to be a spy. he was believed to be a spy.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it was believed that, 어디 봅시다. it was believed that 맞고 he was believed to be. 그렇게 정확히 이 답을 잘 써놔보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4번을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녀가 연리한 소녀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데디아를 생각한다는 것은 데디아가 생각된다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작을 하는 거고 데디아 입장에 생각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they say 대신 it is said 되셨으니까 we think that it is thought that 그래야죠. think의 과거 분사가 thought T-H-O-U-G-H-T thought 입니다. 그래서 it is thought that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it is thought that. 그런데 이제 이걸 단문으로 고치라. 이게 지금 좀 본문인데 단문으로 고치라면 이게 she가 들어온다. 그래서 she is thought to be a clever girl. 앞뒤 시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to be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she is thought to be a clever. 그리고 어디 갔어? 아, 저기 있구나. 아, 또 그걸 빠져버리려 안 하네. 다음. we think that he is waiting for us. 우리는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we think 현재니까 수동태도 it is 현재로 it is 그 다음에 thought that it is thought that 뒤는 똑같고 단문을 고칠 때는 얘기가 주로 오죠. he is thought to be 하면 끝. 똑같네. 아주 그 위에 거다 똑같아. it is thought that he thought to be 한번 봅시다. 어디 있어? He thought that 맞고 he thought to be waiting 맞았네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여기 보니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말고 여기를 봐요 여러분이. 나는 내가 가끔 내가 한번 그거지 좀 너무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만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를 봐라 여기. 자, they said가 과거네. 사람들은 말했다. 그가 장교였었다고. 그러니까 말한 것보다 그 이전에 장교였었다고 말했다고 말이야. 그 말했다고 과거이기 때문에 말해줬다가 되죠. 그래서 it로 해도 it was said가 된다 이것입니다. it was said. 근데 이제 he가 죽어났다. 그럼 he was said to 한 다음에 앞시제보다 뒷시제가 한시제 빠름으로 to have been an officer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He was
said to have been.